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서양 철학이 동양의 그 생성론을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서양 철학들이 표명하는 생성론이란 게 완전히 동양의 생성론이 아니란 것을 얘기 드립니다. 그러한 내용을 차이와 차역 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서양 철학에서 유행이라는 게 동일성에서 출발한 서양 철학이 차이성을 발견했다고 해서 난립니다. 그래서 차이성이 철학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차이라는 게 완전한 변신이 안 된다는 거죠. 동양의 완전한 생성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차이와 차역이라는 이제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 우리 뭐 그냥 생활할 때 차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다른 거죠, 그죠? 서로 다른 거죠. 뭐 나와 내 친구가 다르고, 뭐 같은 사과라도 뭐 사과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차이라는 것은 오히려 자연의 당연함이죠, 그죠? 차이는 자연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차이는 자연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왜 서양 철학이 왜 지금 차이를 가지고 말이죠. 그 여러 사람, 대단한 학자들이 서로 차이의 철학자인 양 이제 떠들고 있죠. 사실 떠들고 있다는 표현은 많이 그쪽에 이제 그 유행을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차이. 원래 차이는 자연의 근본입니다. 자연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을 두었지만은 작년의 봄이 다르고 올해의 봄이 다르고 내년의 봄이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계절이 어떤 그 항상성을 갖고 있죠. 그러나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것. 근데 왜 서양 철학들이 이 차이에 대해서 이제 서로 자기가 주인인 양 떠드는 까닭이 있어요. 차이. 서양 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뭐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들을 많이 하는데 동일성의 철학입니다. 동일성이죠. 차이가 다르죠. 그죠? 동일성의 철학입니다. 동일성의 철학. 동일성하고 차이는 다르죠. 뭐 차이성이라 할 수도 있죠. 이제 성질을 붙이면 차이죠. 동일성과 차이성이 다르죠. 그게 동일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사실 법칙을 발견한 겁니다. 물리학 법칙이라든가. 그 동일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법칙을 발견한 것은 좋았는데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자연을 왜곡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동일성의 철학이 자연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자연과학이 자연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과학은 자연을 왜곡함으로써 자연과학을 성립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서양 철학이 이제 동일성의 철학인데 사실은 이 동일성이란 게 어떻게 보면 흔히 뭐 동일성, 처음에 이제 동일성이죠. 동일성의 동일성이다. 동일성의 철학은 반드시 이 동일성을 동일률이라고 말하게 돼요. 동일률이라고 그러죠. 같은 율도 뭐 법칙이나 이런 걸 마찬가지로 동일률이래요. 동일성의 철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그다음에 모순율이라고 해요. 모순율. 그다음에 이게 배중률이라 해서 중간을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배중률. 배중률이요. 율. 중간을 배제한단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 중간이라는 걸 싫어할 중간이 없어. 중간은 설정하지 않는 거야. 뭐야? 이원 대립부터 이원 대립, 모든 것은 이원 대립이 출발이니까 이원 대립은 중간이 없는 거야. 네 번째가 충족 이율이야. 충족 이율이야. 어떤 이론은 그 이율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말은 말이죠. 동일율, 모순율, 배중율, 충족 이율을 다 이야기하죠. 이게 다 같은 겁니다. 같은 것. 동일율이나 모순율이나 배중율이나 충족 이율이 전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 다 단어가 다르니까 다른 줄 알아요. 그거는 뭐 서양 철학 초보도 안 되는 거예요, 초보. 이 같은 것인데 왜 그러면 동일성의 동일성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그 이제 말을 하는 그 설명하는 컨텍스트에 따라 이제 저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동일율, 모순율, 배중율, 충족 이율은 이걸 한꺼번에 합쳐서 동일성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동일성은 자연성과 자연성 차이성과 다르다는 거야. 그런데 왜 이 서양 철학이 이 동일성에서 차이로 이제 유행이 이제 타는 거야, 유행을 타는 거야. 왜? 자연은 자기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생성적, 생성 변화하는 것이거든요, 자연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계절도 생성 변화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같은 것 같은데 단어는 같은데 어제의 봄과 오늘의 봄이 또 다른, 오늘의 봄이 다른 거야. 그 생성 변화는 동일한 게 없는 거야. 이 우주에는 동일한 게 없어. 없는데 인간이 괜히 동일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법칙화한 거야. 법칙화. 다시 말하면 동일율이라는 것은 본래 자연에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발견한 거야, 인간. 그리고 인간은 어떤 특성이 있다면 동일율만 찾아가는 그 인호의 습성이 있죠. 그게 대뇌의 작용인데 그 뇌의 용량이 늘어난 인간은 차이로 구성된 자연으로부터 어떤 동일한 동일성, 동일한 원리를 찾아가는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특징이죠, 또 사실은. 그 자연적 존재이면서도 그래서 사유적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동일성을 찾는 것인데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특성이야. 근데 자연을 왜곡하니까 자연까지도 이제 내가 설명해 보자 이런 거야. 근데 자연은 자연과학이 아니에요. 자연은 그냥 존재로서 있는 거야.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연과 분리된 하나의 설명이야. 평행적 관계에 있는 자연이 있다면 이 설명이 있는 평행적 관계의 설명에 불과하단 말이야. 이 차이를 이제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 자연의 이제 자연의 생성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이 차이를 많이 주력하는데 그 알고 보면 뭐. 이 서양 사람들이 주장하는 차이에는 전부 다 내재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이야기한 동일성의 문명인 서양은 동양의 생성적 세계관을 수용하기 위해 애를 쓴다.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그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머리 굴려봤자 머리에서 굴리는 거야. 머리는 자연이 아니야. 아시겠죠? 머리는 자연을 이용하고 자연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연을 설명하기도 하지만은 머리는 자연이 아니야. 머리 속에서 해석된 자연은 자연이 아니란 말이야. 아무리 위대한 철학이 나오고 뭐 무슨 기상천외의 이론이 나오도 자연이 아니야. 이걸 아셔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동양의 자연 사상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자연이 자연과학과 다른가를 알아야 기본적으로 동서문명의 차이를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특히 동양권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사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서양 철학자의 자연, 이제 자연이라는 것은 차이 플러스 연장이야. 그것은 흔히 뭐 차이라 말하기도 하고 차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차연은 동일성의 차연이다. 어딘가 그 속에 동일성이 숨어 있단 말이야.
완전한 그 차이나 자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서양 철학에 그 빠져가지고 뭐 데리다나 델레주나 이런 사람 연구를 하면 거기 빠져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엄청난 자연에 대해서 자연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섭면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그거 제같이 이렇게 나와서 서양 철학의 밖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서양 철학을 많이 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할수록 그 속에 함몰되어 버려. 서양 철학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근데 원래 이 자연이라는 게 차이와 연장이라는 것은 물리적 연장, 공간이라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공간이라는 게 연장되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공간이. 당연히 연장되어야 돼. 공간은 연장되어야 되고, 시간도 연장되어야 되는 거죠. 시간이 단지 순간만 있으면 시간이 아니죠. 계속 연장되어야 돼요. 공간이 내가 지금 여기만 있으면 공간이 아니야. 공간도 연장되어야 되고, 시간도 연장되어야 된다는데, 흔히 시간은 연장이란 말보다 지연된다 그래요. 연자는 마찬가지야. 계속 나아간다. 그러니까 시간에는 어떤 목적 같은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이미 이야기하면 그냥 괜히 뭐 1시, 2시, 3시 이렇게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뭐 우리 인간 존재와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이미 목적이 있는 거야. 목적이 없으면 시간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래 흩어져 살면 되는 거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뭡니까? 연장이긴 한데 연장이라 하지 않고 지연된다. 왜? 지금 목적을 이루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목적을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목적을 달성하는 게 지연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공간의 연장 개념과 시간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공간은 목적이 없어. 시간은 목적이 있어. 그 시간을 이해하는 인간은 항상 목적이 숨어 있다고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이란 대상을 바라볼 때도 이 대상이 그 속에 어떤 본질이 뭐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본질이 뭐냐 따지잖아요. 왜 따집니까? 인간이 왜 그걸 따집니까? 사물의 본질이 뭔가를 알기 위한 목적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행위는 사물을 대상으로 보고 대상의 그 사물의 본질이 뭔가를 따지는 그 행위 자체에서 이미 목적적 인간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목적적 인간. 그것 때문에 이제 본질을 따지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본질을 따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공간과 시간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같은 연장의 개념 선상에 있지만은 시간 속에서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 인간이 공간의 사물을 바라볼 때, 이 존재를 바라볼 때도 그 목적 때문에 그 이 현상에서 본질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본질. 이게 뭐 플라톤은 그걸 이데아라고 그랬죠. 이데아. 그래서 그 이 차이와 자연의 관계, 이 동서양의 차이를 좀 아시겠죠. 근데 서양 사람이 이제 이 동양의 생성론을 아는 것처럼 제스처를 많이 취해요. 뭐 별의별 용어를 다 만들어내. 별의별 용어를. 제가 볼 때 그 별의별 용어냐. 별로 대단한 용어들도 아니야, 사실은. 그게 서양 철학의 동일성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야. 뭐 기상천외의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면서 그걸 뭐 설명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서양은 항상 동일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리다는 뭐 자연이라 말하기도 하고 이제 자연이라는 게 차이와 연장,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죠. 차이와 연장을 합해서 자연인데 이 속에서 동일성이 내재있고 들레즈가 말하는 또 차이와 복제도 동일성이네요. 차이와 복제도 동일성이에요. 여러분 차이와 연장에도 동일성이 숨어 있다 하지만 왜 복제에 동일성이 숨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A가 있다면 A의 복제는 뭡니까? 복제라는 걸 말할 때는 뭐가 전제되는 겁니까? A가 변하지 않아야 복제되는 거 아닙니까? A가 변하지 않아야. 그렇지 않아요? A가 변해버리면 어떻게 복제합니까? 변하지 않는 A가 있는 거야, 그 속에. 그게 다시 복제된, 복제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물론 그 복제란 속에 인간의 그 생산, 리프로덕션, 인간이 그
자손을 낳는 그 행위를 리프로덕션이라 하잖아요. 거기는 리프로덕션도 이제 그 재생산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똑같은 인간이 나옵니까? 이 지구상에 똑같은 인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단 한 명도 없어요. 뭐 안 가봐도 다 알아. 한 명도 없어. 그거는 리프로덕션이라도 복제는 아니죠. 재생산하기지만 어떤 고정불변이 있어가지고 복제된 게 아니야.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 근데 이제 그 들레지우는 차이와 복제할 때는 이제 그 마치 그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야. 차이와 복제 속에서도 동일적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동양은 그 동일성 자체를 전제하지 않아요. 전제하지 않아. 그래서 서양은 항상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 이제 차이와 복, 연장, 차이와 복제의 문제는 이 속에는 이제 물리학에서 말하는 고정불변의 실체. 실체가 뭡니까? 입자 아닙니까? 간단히 어리버리 생각할 게 없어요. 실체, 고정불변의 입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실체야, 실체. 별거 아니에요. 물리학적 실체의 개념이 이미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들어가 있는 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절대 유일신. 절대 유일신이라는 게 말은 뭐 다르지만 그게 그 고정불변 아닙니까? 고정불변의 신이 절대 유일신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게 같은 거야, 사실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어떤 실체적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연장, 복제의 경우에 대한 동일성이 들어가 있다. 차이의 발견은 자연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동양, 서양 사람이 차이의 발견, 차이라는 단어를 만드는 게 자연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은 연장과 복제에서 자연이 아닌 동일성을 드러낼 뿐이다. 그죠? 요걸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 서양 철학들이 현란한 그 현학적인 그 용어 구사 막 이래 들어가 보면 그 생성적 자연을 동일성의 존재로 생성적 자연을 동일성의 존재로 싹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절대로 그 자연과 다릅니다. 그것은 그 이 동일성의 철학의 연장선상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잘 모르면 서양 철학이 뭐 혹하죠. 이 서양 철학이 동일성도 설명하고 차이성도 설명하고 생성론도 다 점령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서양은 생성을 동일성으로 존재로 환원시킨 거지 생성을 존재로 변환시킨 거지 생성 자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야. 그 어떤 면에서 생성적 존재라는 그 말은 전부 존재론이야. 존재론. 생성론이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서양사를 잘못 이해하면 이제 마치 그 다른 것처럼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그런 그 차이, 이 차이와 차연이 동양의 그 변화, 생성 변화를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이제 개념을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뭐 나중에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 복잡한 것을 여기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보십시오. 서양 후기 근대 차이의 철학은 모두 생성 변화의 차이를 의미하는 차역으로 바뀌었다. 차역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 역 변화한다고 봐야 돼. 변화인데 동일성이 있는 것이 차이 서로 차이지는 게 아니고 고정불변 동일성이 없는 것이 계속 변화하는 거야. 그게 생성 변화라. 차역으로 바뀌어야 된다. 차역. 이게 차역이라는 게 제가 만드는 용어예요. 서양의 차이에 대해서 너희들은 변화에 대해서 잘 몰라. 간단히 말하면 주역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야. 자연의 변화를 잘 몰라. 아는 것처럼 떠들지만은 자연의 변화를 전부 존재로 생성을 존재로 바꾸는 그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말은 현란하죠. 그래서 차이를 차역으로 바꾸는데 차역이란 뭡니까? 이 차역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그 제가 이제 차역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을 엄밀히 말하면 오히려 가장 확실하게 다르게 하려고 하면 역차라는 게 좋죠. 역차. 왜? 차이가 생겨서 여기 생긴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 있어서 변화하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은 이제 그 차이와 맞추기 위해서 내가 차이가 차역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역차라. 역차.
생성 변화하는 가운데 차이가 있는 거야. 어떤 것이 차이가 있어서 변하는 게 아니고 차이가 있어서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변화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야. 앞에 것은 차이가 있어서 변화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표현형은 말의 표현형은 자역이라 하지만은 내용은 역차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재미있는 게 우리 동양학에 보면 이제 주역이라는 게 있어요. 주역 여러분 아시죠? 주역 유역할 때 역차 역자입니다. 이 역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발을 정자 정역이라는 것도 있고 발 거꾸로 역자 아 역차 거꾸로의 역의 의미도 있고 이 반역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 역이라는 거 변화하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이 역이라는 게 시울리자하고 같습니다. 시울리자. 시울리자도 이 역자를 써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는 주역이란 게 사실은 가장 쉬운 거야. 아니 1월이 바뀌고 자연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우리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아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공부를 해야 자연이 변하는 걸 압니까? 공부를 안 해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여러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역이라는 게라고 64개가 나오고 주역 이전에 다른 역이 많아요. 주역이 연산역, 귀장역, 연산역, 귀장역, 그게 주역 이렇게 나온다고 역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사실은 어쨌든 역이야. 역, 역이라는 것은 가장 쉬운 거야. 이게 나누면 이제 1월이라는 것도 돼요. 일 위에가 1이고 밑에 이제 월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예, 어떤 경우에는 이게 또 이제 동물 카멜레온이죠. 카멜레온 같은 변화. 자기 몸을 변화시키죠. 카멜레온 있죠. 자기 몸을 총천연색으로 막 바뀌잖아요. 이거 이제 벌레 모양으로 생겼는데 카멜레온처럼 자기를 변신하는 그 벌레를 이야기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시울리자 개념인가. 자연은 어떻게 보면 쉽죠. 자연을 이해하는데 뭐 쇠가 빠지고 공부를 해야 자연을 이해합니까? 자연은 공부를 안 해도 이해하잖아요. 그러나 그걸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또 공부를 좀 해야 돼. 예. 그냥 느끼는 거는 쉬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끼는 거는 쉬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왜 있느냐고 설명하려고 하면 좀 또 이제 어렵죠. 그래서 그 이 차이라는 게 오히려 그 차역이라는 게 서양에서 차이라고 하는 개념과 똑같은 발음으로 차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내용은 차역이죠. 차역이고 또 더 심각하게는 역차죠.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의 그 변화에 의한 차이에 도달하려면 서양은 참 한참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은 한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서양의 차이는 연장이나 지연 혹은 복제라는 단어로 인해서 그 동일성을 숨기고 있음을 드러낸다. 숨기고 있다. 이걸 모르면 서양 철학이 마치 동양의 모든 생성론을 다 커버하면서 커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 생성론마저도 서양이 다 가져갔어. 다 지배하고 있어. 그러나 그 생성론은 생성적 존재론이란 말이야. 생성론이 아니고 존재론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서양 철학은 현상학이 되는 거야. 현상학. 현상은 뭐야? 동일성을 찾는 게 현상학이야. 근데 동일성을 어디에 찾느냐는 좀 또 달라요. 내가 뭐 동일성을 뭐 A에서 찾을 수도 있고 B에서 찾을 수도 있고 C에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동일성을 찾는 게 이제 서양의 현상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서양 문화가 지금 이제 교류가 심하잖아요. 지구촌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서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도 이해해야 돼.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면 나를 이해해야 돼. 이게 묘하게 가역 왕래 관계에 있는데, 나를 이해하려고 하면 상대방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면 나를 알아야 돼.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몰라요, 사실은. A, B가 가역 관계에 있으면 A가 먼저입니까? B가 먼저입니까? 그 뭐가 먼저라는 거는 그것은 고집이야, 고집.
내가 동양에 있다고 해서 동양 철학을 먼저 알고 서양 철학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 내가 서양에 있다고 서양 철학을 먼저 알고 동양 철학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 동양인 나도 서양 철학을 미리 알고 나중에 동양 철학을 배울 수도 있고 서양 철학자들도 동양 철학을 미리 알고 자기 서양 철학을 알 수도 있어. 그건 뭐 순서가 아무 관계 없어. 그건 하나의 이 세트야. 그래서 왕래만 하면 돼. 왕래만. 근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양쪽을 다 알아야 한쪽도 다 알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이게. 근데 그걸 이제 알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차역, 역차, 이 철학에 이제 도달한 게 이제 저 일반성의 철학과 포노노지라는 철학입니다. 2014년에 이제 2012년에 철학의 선물, 선물의 철학을 내고, 소리 철학을 내고, 2014년 2년 뒤에 좀 더 정리, 일반성의 철학, 포노로지 철학을 낸 겁니다. 왜 이 책을 냈나 하면, 그 원인이 있어요. 서양은 동양의 자연과학, 쉽게 말하면 물리학이라 합시다. 자연과학에, 자연과학과 존재론을 주었고, 존재. 동양은 서양의 도덕 윤리학과 생성론을 주었어. 완전히 우리가 받은 입장만 아니란 말이야. 서양이 또 준 입장도, 준 입장만 아니고. 동서양은 문화는 교류되었다고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바라봤을 때 앞으로 우리 지구촌의 미래 문명도 아, 서로 교류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죠. 여러분, 그 모든 문화가 그 뭐 흔히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간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선진국, 후진국도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선후진국을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선진국이 후진국으로 바꿀 수도 있고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 다른 거야. 예를 들면 음악 같은데 보면 음악 그 소위 그 흑인 음악들 어제 그 흔히 뭐 뭡니까 그 블루스 계통의 서양의 그 블루스 계통이란 게 전부 흑인 음악이에요. 흑인 음악. 흑인 음악은 그 음악성이 대단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을 거의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배. 락 음악이 있고 흑인 음악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음악으로 봤을 땐 그게 전부 아프리카에서 이제 온 노예들, 아프리카 음악이 미국에서 이제 흑인 음악으로 이제 정립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뭐 영향을 받잖아요. 후진국에서 생긴 뭐 음악을 선진국이 왜 봤습니까? 그건 감성이 호소하는 게 뭔가 특이한 게 있단 말이에요. 감성이 호소하는 게.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는 블루스라는 게 이제 재즈로 변하는 거예요. 재즈. 요즘 재즈 뭐 여러분 아시죠? 재즈라는 게. 그게 다 흑인들의 흑인 문화가 이입돼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일어난 거야.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백인의 음악보다 오히려 블루스에서 시작한 재즈가 훨씬 더 음악적 파워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문화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선후중국이 나뉘고 문화의 어떤 문화, 어떤 문화 요소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또 뭐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화는 무언가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뭐 동양이, 서양이 무조건 동양을 줬다 이렇게 바라볼 필요 없어요. 동서양이 항상 같이 줬다. 그랬을 때 근대에는 자연과학과 존재론을 서양이 주었고 동양은 도덕론과 생성론을 주었다. 그런데 동양의 서양의 지금 존재론이라는 것은 동양의 생성론을 오히려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의 자기들 현상학적 존재론은 존재자론이라 해. 존재하는 것이라 해가지고 자론이라 하고 이 생성론을 자기 존재론을 포함시켜. 이것도 술수야. 수작이야. 수작. 철학적 수작이야. 동양이 생성론을 그대로 말하기 싫은 거야. 생성론을 가져갔다 말하기 싫으니까 자기들의 존재론을 갖다가 그대로 쓰면서 과거의 현상학적 존재론을 존재자론이라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고 생성론은 존재론이라고 그래. 이것도 수작이죠. 아까 이야기했지 차이도 마찬가지야. 동양의 생성론을 가져가는데 사실 다 못 가져가죠. 절대로 못 가져가죠. 그 차이라는 말로서 동양의 생성론을 가져간 것처럼 수작하는 거야. 아시겠죠? 서양은 그 동일성의 원리를 출발해가 물리학적 법칙을 만들어낸
또 막 그 전에 중세는 기독교 절대신을 만들어낸 그런 문명입니다. 동양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보면 서양은 동양 것을 가져갔으면서도 안 가져간 것처럼 계속 속이는 거야. 그 속이는 그 첫째가 생성론을 존재론으로 껍데기를 덮으시는 거야. 아, 그러니까 자기 과거의 존재론은 존재자론 이렇게 바꾸고 생성론을 존재론으로 껍데기 씌우고 또 동양의 생성론의 차이라는 걸 또 껍데기 씌운 거야. 그러면서 동양의 이 생성론, 역학, 변화하는 변화에 대해서 탁월한 견해를 가진 동양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수작이야, 수작. 철학적, 일종의 그 약간 철학적 말이죠. 철학적 사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철학적 사기. 근데 웬만한 그 학자들은 가서 공부하면 거기 사기에 딱 사기 당해가 와요. 서양 철학에 사기 당해가 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기 당하면 안 되죠. 서양이 생기 존재론은 생성론이 아니고 존재론이야. 이렇게 알아버리고. 그렇죠. 서양의 차이는 그 차이가 아니야. 동일성의 차이야. 이렇게 딱 알아버려야 돼. 그래서 동양은 그 자연의 그 수많이 변화하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는 생성론, 차이, 역차, 변화하기 때문에 차이가 일어나는 것. 그게 역차입니다. 그게 동양의 차역이라. 서양은 아니죠. 동일성이 있는데 변하는 거야. 그게 말만 바꿨지 서양은 하나도 바꾼 게 없어. 변화한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그냥 뭐 서양 철학자들 매일 중얼대고 말이야. 그거 뭐 외우고 있다고 철학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 봤을 때 이제 차역이란 차역, 역차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동서양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인류의 문명은 동양의 그 생성적 관점이 그 억압된 상태에서, 물론 그걸 들춰내기도 하지만 억압된 상태에서 이제 인공지능, 기계인간의 시대를 맞고 있어요. 여기에서 인간의 새로운 윤리학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옛날에 윤리학은 뭐, 농업사회 때 윤리학은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성리학 정도만 해도 돼요. 천명이 있다. 양심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뭐, 양심이 있다 하면 누가 인정합니까? 누가 인정합니까? 그런 말에서. 촌스러운 말이죠, 일종의. 그런 말은 이미 시대에 지나간 말이야.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오히려 인간 속에 있는 자연성, 자연적 존재로서의 존재성, 이 인간이 갖고 있다. 우리 자연이야, 본래. 본래 자연인데 너무 문명이 이제 고도로 발달하고 물시숭배 빠지다 보니까 기계가 되어버렸어. 내가 기계가 되어버렸어. 인간이 자기가 기계인 줄 알아요. 기계인 줄. 점점 더 앞으로 그래 될 거야. 그 기계에 복종하고 심하게는 기계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계의 주인이 그냥 착각하는 거야. 기계적인 어떤 그 톱니바퀴 속에서 시간, 그 아주 엄밀하게 그 쪼개진 시간 속에 살면서 자기는 그걸 제어하고 있다. 내가 시간의 주인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주인이 아닌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러한 기계 문명 시대에 잘 살기 위해서도 윤리학이 필요한 거야. 나의 아이덴티파이, 나를 아이덴티파이해야 되는 거야. 나를 아이덴티파이해야 기계하고도 잘 살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내가 인간이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자연적 존재로서 인간이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기계하고도 잘 살 수 있는 거야. 기계를 배척하라는 게 아니고. 그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기 윤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가는 존재야.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이거, 인간이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 윤리적 존재. 더 나아가서는 도덕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우리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신이라는 걸 인간이 만들었을 때, 만들었다고 봅시다, 일단. 뭐, 그래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했다면, 인간은
지금 기계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것도 신이 뭐, 신을 위해서 신이 존재한 건 아니잖아요. 신을 설정할 때는 인간을 위해서 신이 존재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내하고 아무 관계, 나를 위하지 않으면 신을 왜 믿어요? 나를 위하기 위해서 신을 믿는 거 아닙니까? 아, 간단한 거예요. 그건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야. 신이 인간을 위해 존재했다면 인간은 기계를 발명하고도 기계를 위해 존재하는 뜻 하단 말이에요, 지금. 기계는 공식이죠. Y 꼬로 AX 플러스 B라는 그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에서 기계가 다 작동하는 겁니다. 요즘 컴퓨터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은 기계나 공식이 아니에요. 그걸 기계나 공식을 활용하는 거죠, 어디까지나. 그래서 그런 그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해야 되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 인간이 이제 그 기계적 공식을 활용하면서 살면서도 그 이 기계적 펑션, 개념, 의미 이런 걸 중시를 하는데 이게 다 이제 그 의미를 발생하는 존재가 개념을 발생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기능이 됐잖아요. 근데 이 감각에서부터 다 의미, 개념, 기능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감각에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센스 감각하는 것은 감각이 대상이 아니야. 내가 자연적 존재로서 소통하는 거야. 대상으로 어떤 자연이라는 걸 대상으로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대상화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같이 존재하는 거야, 자연에. 그렇죠. 내가 무엇을 센스하는 것은 그것을 대상화하는 게 아니라고. 대상화하면 벌써 센스 퍼셉션 지각이 되는 거예요. 지각. 지각을 하지 말고 그냥 센스. 센스하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센스. 그냥 같이 느끼고 느끼면 존재야. 이제 그런 측면을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 존재로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제 존재론을 이해해야 되고 이게 신물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걸 이해해야 되고 이게 이제 흔히 그 동양에서 말하는 도법 자연과 관련됩니다. 이게 이제 다시 신물 자연이 돼. 이걸 신과 더불어 말을 하자면 절대 유일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만물이 만신이야. 나와 같이 더불어 있는 게 다 신이야. 그게 또 물이란 말이야. 물이 신이고 신이 물이야. 그렇게 이제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현상학도 중시하고 심리적 현상학도 중시하고 또 현상학, 철학적 현상학도 중시하지만은 신물 존재는 인간은 그 마음과 세계를 힘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은 정신이 아니에요. 물이 물질이 아니란 말이야. 단지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 그걸 내 안에 있는 것은 힘이라고 내 밖에 있는 건 물이라는 거야. 근데 본래 안팎이 구분이 없어. 신물이 구분이 없는데 구분을 하니까 정신과 물질이 되고 주체와 대상이 되는 거야. 그걸 넘어가야 돼. 그걸 넘어가야 자연적 존재를 회복할 수 있어요. 자연적 존재를 회복하는 게 바로 신물 존재고 만물 만신 사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서양에서 흔히 차이라는 말로서 동양의 생성론을 완전 그 포괄한 것처럼 떠드는 철학자가 많아요. 근데 절대로 그것은 동양의 생성을 포괄하는 게 아니고 동일성의 변형에 불과해. 자기들 원래 이야기하는 동일성의 변형으로서의 차역이 있을 뿐이야. 이것을 잘못 해독을 하면 마치 뭐 동양의 생성론이 서양에서 다 그 흡수되어 가지고 철학이 전개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는 동양의 주역, 역을 바탕으로 한 차역으로 바뀌고 그 차역의 실질적인 내용은 역차라는 거. 역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역이 있는 게 아니야. 그 차이는 그 속에 동일성이 숨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서철학을 이해할 때도 우리의 주체성을 갖고 어떻게 보면 동양적 주체성을 갖고 서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동서가 대등한 입장에서 문화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철학적 교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은 차이와 차역을 가지고 동서문화의 교류를 위한 지침, 사전 지식 같은 것을 가지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